뭔가 대단한 요리들이 나올 거야. 아, 뭐 해보는 거죠, 뭐. 야, 그래도 뭐가 느낌 있게 나오는데? 형, 밥이 돌같이 굳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Just about to lose my mind, my mind, my mind, my mind. 와, 이건 너무 맛있다. 재료를 좋은 걸로 해서 안녕하세요. 이야, 멋있다. 어, 이 분위기가 나네. 분위기가 나. 오,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캠핑장이야, 캠핑장. 오. 네, 느낌 자체가 아늑하네. 아. 느낌 있네. 오. 어! 오시네. 아우, 추워. 안정환 형이 출근하시는 것 같아. 출근하는 아버지로. 두 아들 데리고 오는 약간 어우, 그런 느낌. 아, 아유,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유. 아,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끼리 뵌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차태현 씨나 장혁 씨는 알고 상혁 씨는 오늘 처음 뵈고 아 잘생 우리 딸이 좋아하더라고. 아유. 아, 아니 근데 진짜로 우리 박재현 선수는 처음이야. 네, 다 처음. 저는 맞아. TV로만 아, 다 처음 뵈는 거야? 네. 네. 아 우리 멋있어. 김태기 선수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한화. 엊그저께 야구 해설하시던데? 언제 해설자로 네, 나오나 봐요. 해봤는데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아. 근데 선수 생활 하시다가 해결사였나? 외모가 해결사처럼 생겼는데. 제가 또 현역 때는 또 해결사였어요. 네, 별명이. 곽도원 씨 같지 않아요? 곽도원 씨. 아, 웃으면 되는데. 아, 그 선배님 되게 미남 배우시죠? 지난번에 좀 가만히 좀 서서 좀 조심해 주세요. 뭐 이렇게 자꾸. 아, 추워가지고. 해결사, 해결사. 아, 해결사. 전국 방방곡곡 프로그램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전국 방방곡곡을 캠핑을 다니면서 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캠핑에 놀러 온 캠핑 친구에게 요리를 대접하는 프로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배우팀과 선수팀으로 나뉘어서 대결을 할 거고요. 네. 들은 바로는 정환이 형은 요리 진짜 잘한다고. 아니. 자취 요리지 뭐. 이태리 요리 쪽은 아마 뭔가 대단한 요리들이 나올 거야. 아, 뭐 해보는 거죠 뭐. 아, 박 선수는 어떻게 요리를 잘하시나? 얘가 물맛은 전 세계 물맛은 다 봐서. 물맛은 기가 막힐 거야. 맛보는 걸로. 어,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상엽이가 우리 우리는 보조이기 때문에 요리를 잘 하시나 보다. 그지 우리는 역 셰프.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형 요리 하나도 못하지. 요리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너가 요리 그렇게 지금 잘한다며? 우리 지금 우리에서는 지금 너가 지금 신이야. 그럼. 요리신. 아, 연습을 하고 있긴 한데 할 줄 몰라? 수첩으로. 저기 써서 이렇게 해놨나? 이렇게도. 와. 아니, 오히려 저쪽이 좀 걱정스럽다. 그러네. 이걸 제대로 잘한다기보다 배우고 있어요. 잘 배우고 있지. 지금 배운 지 지금 한 4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첫 번째 캠핑 장소는 충남 공주예요. 와. 공주면 아, 밤, 밤이 밤. 유명. 근데 여기 어죽도 되게 유명한 걸로 아는데. 어죽? 금강이 있어서. 아, 이 금강에, 금강이 아, 있어서. 금강이 있어서. 그다음에 고추, 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막 해도 되나? 밥,
일단 밤 들어가면 되는 거고 고추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캠핑 친구가 이제 저녁에 올 건데 캠핑 친구가 제시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에 맞는 음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 우리가 만들어 할 수 있는 건 아니네. 아, 저희가 평가를 받는 거군요. 네. 주제를 해석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추상적이야. 오케이. 어, 공주 밥 막걸리가 유명하던데. 막걸리도 되는 거예요? 맞아. 어, 네, 뭐, 그 특산물이니까. 막걸리를 만들 수가 있어? 빚어요? 막걸리를. 아니, 손님 잘하시잖아요. 어, 준비? 막걸리를 어떻게 잘 만들어? 야, 막걸리 만들 거면 지금부터 빨리 해야 돼. 아니, 3일 전에 왔어야지. 3일 전에? 한 3일 동안 발효시켜야 돼. 자, 그러면은 오늘의 캠핑 친구가 내준 요리 주제는 프로포즈 밥상입니다. 프로포즈? 프로포즈? 프로포즈 밥상. 와, 아니 그럼 이게 어렵다.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지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지 모르잖아. 그것도 모르잖아, 그죠? 두 분 정도 오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프로포즈 밥상이라고 내주셨어요. 결혼하시나 보네. 그러면 둘이 연인이네. 오. 둘이 하여튼 뭐 연인 관계 맞네. 연인 관계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결혼하는 새내기 커플인 줄 안 돼. 오늘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서. 우리 사고 칠래? 난 준비가 다 돼 있어. 프로포즈면 사실은 근데 데코레이션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거 같아. 이쁘게 해야 되지. 되게 이쁘게. 그럼 일단은 레스토랑처럼 그렇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프로포즈는 지들끼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포즈는 지들끼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일단 우리보다 어린다고 가정하에 프로포즈는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어렵다. 그러면은 특산물이나 뭐 재료 같은 걸 이제 사시러 가시면 되는데 재료비가 필요할 텐데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예산이 적은 거 아니에요? 재료비 이런 얘기는 아 이러면은 아 이거는 아 야, 이건 뭐냐 커피를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주는 건데? 먼저 게임을 하나 정해주세요. 아 대결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근데 여기서 너무 이게 안 좋은 게 제기차기 같은 경우는 너무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어? 왜요? 잘하세요? 일단은 축구 선수가 있잖아. 아, 옛날 축구 선수야. 제기차기 선수는 아니야. 아니 그래도 이게 되게 안 좋긴 한데 우리 박 선수 뽑아요. 예? 해봐봐. 자! 제기차기 잘 파란색이 뭐였어? 삼성 릴리 참전삼 뭐야? 자 대표 한 명이 나와서 총 7명의 사람에게 연속해서 참참참을 합니다. 연속해서 이길 때마다 금액은 커지고요. 7번 이기면 무제한. 어, 무제한 카드도 있네. 점심 가격이 포함이에요. 에? 아니, 그러니까 한 명 빵빵이면 점심은 설마 한 명은 이기시겠죠? 그죠? 한 명은 이기겠지. 아, 7명이 7명이 쭉 서 있을 거예요. 아, 먼저 이걸 이렇게 해서 내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아 때리려고 그런 거야? 아 생각해보니까 형이 형은 절권도를 생각했네. 서 있는 사람 다 피해자냐? 맞지? 잘하시겠네. 우린 형이가 할 거야. 얘 바로 때린다. 지원자 받아요. 잘못 잡았습니다. 근데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 그럼 일단 한번 해보죠. 우린 태환이가 해. 자, 우리는 정했어. 가위바위보 해, 태환이. 둘이 가위바위보 하시죠.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아, 누가 먼저 알아요? 나중에, 우리 나중에. 아, 우리가 먼저 알아요. 어. 우리 먼저? 오케이. 자, 오케이. 스텝들 모실게요. 저 무제한 카드 저한테 걸어주세요. 아니, 저희 맨 뒤에 계신 분은 장난 아닌데. 아니 근데. 아, 우리 매니저. 야, 네 매니저야? 네. 아니, 포스트. 아니, 왜 나를 안 봐? 안만 보고 있어. 왜 나를 안 봐? 3만 원, 우리 제일 쉬워 보이는 분한테 이제 3만 원을 씌우는 거지. 자, 공격자에서 순서를 보고 정해주세요. 한 번은 걸릴 것 같아. 다 의미가 없어. 여기는 처음부터 끝이야. 누가? 상일 매니저 처음 시켜? 그렇죠. 우리 팀이 아니 아니요 중간 한 5만 원쯤 가시죠. 5만 원? 네, 5만 원. 5만 원. 자 그러면 정환이요. 그래, 정환이요. 정환이 3만 원. 야 내가 3만 발밖에 안 되는구나. 이 동체 시력을 봐야 돼. 동체 시력. 형 순간적으로 그거 판단할 수 있어요? 야 무슨 대결하지? 아니 그래도 눈빛이 살아 있어. 공을 본단 말이야. 공을 아 그럼 태균이 무제야. 아, 동체 시력이 안 돼갖고 은퇴했어요. 3, 4, 어. 우리 저기 메이저. 아 이거 진짜 이거 운이기 때문에. 그죠 운이라서. 피하는 거는 좀 이렇게. 오른손으로 할 거야 왼손으로 할 거야. 오른손으로 할 거지. 도전! 이 동체 시적으로 가야 돼.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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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됐어 자, 오케이. 참참참!
나까지 오는 거 아니야 이거? 가자. 와, 형, 어, 근데 이가 모르겠어. 오늘 깼어. 아, 이게 쉽지 않은데? 어, 근데 나도 쉽지가 않아. 어, 안 느껴져. 아, 눈 떠! 눈을 떠! 도전! 참. 일부러 안 쓰신 거 아니에요? 참. 아, 형 너무 잘한다. 야, 오늘 고기야. 고기, 무조건 고기, 고기. 아니, 이게 되게 심리전이거든, 이게. 어. 자, 1대 한번 가볼게. 자, 도전! 참. 오! 잠깐만, 그럼 얼마까지? 5만원? 7만원 따지. 7만원이면은 엄청 베스트. 아, 부담된다. 이거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잘했어. 자, 정해줘. 아, 부담되는데? 아, 못한다고 욕먹는 거 아니야, 이거? 차 태워 1,000만 원. 모든 건 나한테 걸렸어. 장혁 형님 무제한 카드. 형이 저랑 갈 거니까 이거 형이 하자. 그래요. 야, 이겨주겠어 내가. 막내 작가가 무제한 줘야 돼. 왜냐면 안 속았잖아. 아, 부담이다. 이거 두 번 자는 게 더 부담인 것 같아. 자, 태워라. 그래, 할 수 있어. 자, 해봐. 자, 나 갖고. 자, 참. 아, 참. 아, 아, 맞은 거죠? 맞은 거야, 맞은 거. 잘했어. 어, 긴장돼. 어, 부담 버릴게요. 아, 부담 버릴게요. 하지 말고. 참. 아, 참. 아. 내가 이겼어. 형 일단 3만 원 얻었잖아요. 형 어디 가요? 형 어디 가? 3만 원이다. 아, 그럼 아, 어떻게 하냐고. 3만 원 갖고 뭘 하냐. 아, 야, 우리 산에서 뭐 캘까? 점심은? 아, 이걸로 밤 사면 끝날 것 같은데요? 공주하면 여기 알밤이 되게 유명하다며. 저는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뭐? 밤 탈해죽이라고. 밤 탈해죽? 네, 그 탈해가 옛날 말로 우유래요. 우리가 그냥 프로포즈이기 때문에 과하게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생각나야 되는 거잖아. 프로포즈 한 날 굉장히 독특했네. 어? 기억이 나네. 어? 프로포즈네. 야, 그거야. 맞아. 밤 탈해죽 좋다, 야. 그잖아. 어. 야, 그래. 뭔 소리야. 아, 형,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서, 형. 이게 무슨. 아, 나 참. 메인 요리를 뭘 해야지? 메인 요리를 우리가 정해야 돼요, 진짜. 근데 우리랑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일단 지정을 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가 어떤 얘기 하면 안 돼. 큰일 나. 아니에요. 밤 아니고 다른 거가 뭐가 있나 봐야 돼. 공주에. 여기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 일단 여기가 지금 우리가 뭘 먹어야 되지? 아. 일단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돈이 7만 원이야. 계산해야 돼. 7만 원 여기. 제일 싼 거 시켜. 근데 모든 칼국수 먹고 싶어 나는. 아, 모든 먹어. 그래, 모든 먹어. 모든 먹고 만두 하나 먹자. 아, 이 메인을 무엇을 해야 되나. 근데 공주는 진짜 특산물이 다 채소 쪽이 되게 유명한가 봐. 딸기가 유명하고. 딸기? 사장님한테 공주 특산물 뭔지 좀. 아, 일단 선생님, 예. 여기 이 공주에 예. 그 특산물이 뭐가 있을까요? 아, 옛날에도 또 밤이죠. 밤. 네. 밤이랑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밤. 공주에는 수유. 칼국수. 왕만두. 네. 수유. 칼국수. 네. 수육할래요? 수육? 예. 네. 아니, 너 수육. 형 수육할래요? 수육 가능. 어. 난 수육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수육에다가 네. 무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뭐. 무채? 예. 네. 아. 수육에 그 무채 있잖아요. 거기에 밤을 얇게 썰어서 무채에다가 같이 넣어버리면 특산물이 들어간 그치. 여기서 유명한 수육이다. 맞아.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형이 맞아. 꼭 밤이 꼭 안 들어가도 되잖아. 전을 할까? 전도 오히려 수육엔 전이지. 부추와 알밤 전이라고 들어봤어? 해봤어? 아, 기다려봐. 나 머리에 차인 100번을 했어. 오늘 시내금만 하면 돼. 창작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야. 요리는 창작이. 그럼 당연하지. 근데 혹시
잘 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 마법 가루가. 마법 가루들이라고 써놨어. 마법 가루들이라고 써놨고 복수지. 아이 장혁. 반수가 아니야. 해리포터냐? 거기 어마어마한 가루들이 있어. 옛날부터 마법사들이 가루들을 갖고 다녔다고. 되게 무질, 되게 무질하네. 혁이 형 진짜 무질. 밑에 다 써놨어. 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네, 주세요. 맛있다. 저쪽 팀은 뭐 먹고 있을까요? 3만 원 가져갔죠? 3만 원이지, 3만 원. 아, 근데 3만 원은... 저쪽은 뭔가 계획과 작전과 전략이 있을 거야. 약간 스포츠 선수의 덕치. 아, 점심도 못 먹고. 아, 우린 밥은 예, 일단 걸르고 3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게 다 태환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아, 야, 이거 되게 똥손이었네요. 똥손이 아니라 저거는 저기 수영만 할 줄 아는 손이야. 다른 거 못 하는 손이야. 밤, 고추, 오이. 그럼, 야, 그냥. 그거에 고추장 찍어서 먹어야 돼요? 야, 그냥. 아예 이럴래? 3만원치 점심을 다 때려 먹는 거야. 때려 먹고. 배째게요? 아니, 때려 먹고. 우리가 이런 데 뭐 어디 산에나 가서 이렇게 뭐 꽃이나 이렇게 해서 아, 저희가 프로포즈를 해주자고 어, 꽃반지하고 뭐 예를 들어서 태환이가 노래를 하고 어. 우리가 옆에서 무슨 뭐 이렇게 해주고 또 이게 예.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 아무리 아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3만 원 갖고는 긍정적으로 아. 생각할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야. 3만 원치 다 때려 먹든지 안 먹고 재료를 다 사든지 사보죠. 아, 그래도 프로포즈면 다 스테이크인데. 아, 그리고 일단 우리가 한번 사보고 그 다음에 배고파서 머리가 안 돌아가네. 그래, 원래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돼. 돈이 없어 우리가. 아니면은 야 잠깐만. 어, 알밤 하나. 알밤 하나 상차리 5천 원은 뭐야? 어? 아, 저거 대박인데? 5,000원 주고 상차림 하고? 고기만 사면 되잖아. 스테이크 한 덩어리만 사서? 야, 상차림이 뭔지 한번 물어나 보자. 고기 우리 필요하니까. 아, 너무 좋다. 5,000원이면. 안녕하세요. 상차림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상차림은 여기서 2층 가서 직접 드시는 거예요. 아, 5,000원을 내면은 네.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네. 안, 너무. 죄송한데 스테이크용으로요. 네네. 여기 한 덩어리만 필요한데 따로도 팔긴 팔죠. 이렇게 어? 팩으로 아니어도. 네네. 그러니까 나는 스테이크에다가 밤을 사서 밤으로 소스를 만드는 거야. 스테이크 아, 소스를. 오. 야 고기 진짜 좋다. 한번 올려보고. 와 색깔 봐. 고기 색깔 봐. 가격은 당신의 15,000원. 15,000원. 알겠습니다. 요, 여기서 좀만 담아주세요. 네, 아, 그럼요. 저희 서비스. 예, 어, 이거 서비스예요? 아, 이건 거기에서 가져가야지, 그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아, 감사하네. 여기 봉주가 인심이 좋네. 다행이다, 여기. 그래, 그래. 이런, 밤집 바로 이렇게 있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밤, 이 한 방울이 얼마예요? 6,000원. 잠깐만, 지금 15,000원. 줘. 지금 15,000원 넣었어. 사도 되겠다. 6,000원. 한 바구니 주십시오. 저거 시금치인가요? 네. 예, 어머니 2,000원 주십시오. 네. 아유, 오이 좋네. 오이 좋아요. 얼마 남았냐? 이제 4,000원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많이 파세요. 그럼 이제 4,000원으로 오뎅 먹으면 됐나? 형, 배고프죠, 지금? 나 너무 배고파. 아, 이게... 여기 시식 코너 이런 거 없나? 아 시식 코너 가서 좀. 내가 그때 태균이 여기 시장 다 털어버리는데. 아 시식 코너 아닌가? 아니야. 아 전 먹이를 찾아 산 기슭을 벗어난 거예요. 너도 그만해라. 아 이 밤하고 표고 탕수육 해야 되는데. 표고는 어떻게 해요, 언니? 2,000원어치만 사도 돼요? 그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스테이크하지, 탕수육하지. 피클, 근데 피클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 네. 끓이는데? 아. 그러면 생밤 깐 거 해가지고 무침 하면 아, 되잖아. 무침. 약간 매콤하게. 역시 시장. 아, 형님, 저 분식집 있습니다. 찐빵 하나에 한 1,000원 하지 않냐? 세 개에 2,000원? 3개 2,000원이면 하나씩 먹으면 되는데. 사장님, 혹시 찐빵 얼마예요? 저희 배고파가지고요. 개당 500원? 야, 그러면 4개 사서 너 2개 먹고 우리 하나씩 먹으면 돼. 네. 아, 이렇게 해서 아. 바로 집으면 되는구나. 아. 와.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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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맛있다. 없어 보이긴 하였다, 우리. 돈 없으면 더 배고픈 거 알지? 아, 날씨도 춥고. 다 너 때문이야. 여기서 국물이 들어가? 네, 여기서 원래 끝내려고 했어요. 너 오늘부터 참참참 연습해. 우리가 이렇게 희생해서 프로포즈 하신다잖아. 누가 올지 모르지만. 태균이 프로포즈 어떻게 했냐? 전 프로포즈를 좀 멋있게 못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케이크 하나. 예. 보통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넌 만약에 너 나중에 결혼한다 프로포즈 그런 거 생각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예전에는 아무래도 수영 선수니까 뭐 수영장에서나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막연한 멋있겠다, 생각이더라고요. 수영장에서는 멋있겠다. 수영장에서 하면은 그러면 수영복 입고 해야 되는 건가? 멋있 태안이 몸 멋있어. 아, 또 그건 아니죠. 야, 그럼 거기서 아니 야구장에서 하면 유니폼 입고 하잖아요. 야구 선수 야구장, 축구 선수 축구장에서 뭐 형은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포즈? 형은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포즈? 야, 나 결혼 20년 됐어. 올해가 20주년이거든. 아. 통장 줬거든 그냥. 형 여태까지 뭐 왔던 거야? 아니 그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얘기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 들은 게 2억만 있으면 먹고 산다고 그랬어. 왜냐면 2억만 넣으면 꼬박꼬박 이자가 나오니까 그걸로 먹고 사면 된다. 그래서 2억을 모아서 줬는데 프로포즈 통장이라 형수님이 그냥 잘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떻게 알아서 했겠지. 프로포즈. 아. 에휴 가자. 야 그래도 뿌듯하다. 어 배가 그래도 차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 아주 기가 막히게 썼는데요. 그래, 됐어. 그래도 오늘 알뜰하게 쓴 것 같아. 네. 아, 이거면 충분해. 우리 요리만 잘하면 돼, 정성껏.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시죠. 수육할 건데 조금 약간 길게 잘라주시면 좋은데. 감사합니다. 밤 얼마? 밤은? 12,000원, 필요로. 감사합니다. 이마. 이거 1,000원치는 몇 개예요? 야, 선생님 역시. 여기서 13,000원 쓸 수 있어요. 13,000원? 네. 300g이면 통 안 되네. 야, 그래 어떻게 딱 밑에 어깨가 떨어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우리 진짜 너무 알차게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와, 아까랑 분위기가 다르네. 캠핑 진짜. 와. 야, 근데 야외에서 요리하니까 되게 기분 좋으네. 형. 저 세팅 좀 해왔어요. 오. 이거 이따 갈 거. 어. 이거 이따가 그 해가지고 하는 거. 요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잉 하는 거. 되게 쉽게 가는 거. 채 썰 때. 야,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히다. 여기다가 이제 뭐 감자든 뭐 이렇게 다 놓고. 야. 야. 저 가져온 거예요? 아, 그럼요. 오. 집에서? 아, 그럼요. 아니요. 요즘 요리 배우는데. 야. 제 장비빨 좀 있어가지고. 네? 아, 근데 죄송한데요. 네. 이렇게 개인 장비 갖고 와도 돼요? 아, 그럼요. 어, 저요? 아, 그래요? 개인 장비 가져와도 돼요? 가져와. 저런 거 안 돼. 에어프라이어. 선다레인지 이런 거 안 돼, 형님.
뭐 아무튼 들어가는데 완성품이 나오는 건 안 돼. 아, 그럼 CF로 데리고 오면 안 돼? 그런 건 안 돼. 아, 저 갖고 와도 되는구나. 와, 해보자. 일단 밤부터 까야 되겠네. 밤을 생밤이 필요해. 아니면... 나는 생밤이 몇 개야 이거. 생밤이 필요해. 난 생밤이 있어야 돼가지고. 상해봐, 너도 삶은 밤 필요해? 저 삶은 밤까지는 전 괜찮아요. 그래, 삶아서 아예 다 네. 삶아서 네. 끓여놓고. 난 일단 까고 있을게. 얘는 깐밤이 필요하다니까. 형, 저 이거 한번 씻고 올게요. 그리고 다녀오겠습니다. 봄에 그런 태어난 야망청이들아 똑같이 그렇게도 예쁜 이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니 내도 떨어져라 멍땅 멍해라. 자, 물을 양파 넣고 생강 넣고 대파 넣고 통마늘 넣고 술 자 이제 다음 무채, 물을. 야. 물 이거 마늘 물 빼 에 양 뭐야 물 빼는 거로 이게 아닌데 불안하네. 아, 상해봐. 예. 네. 불이 안 붙었었어. 진짜? 상해비도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구나. 남아. 상해봐, 20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물만 담궈 놨어. 뭐. 상해봐, 화이팅! 할 수 있다! 그럼. 화이팅, 화이팅. 내 느낌에는 네. 네가 오늘 수육을 선택한 게 네. 옳은 선택일 것 같아. 네 레시피 노트북에는 정성이 있더라, 마음이 있고. 아유. 그 사람의 글자체를 보면 알 수 있어. 오늘 느낌 있어. 야, 이 까다 보니까 이게 빨라지네. 그래요? 어. 몇 개 까셨어요? 이제 세 개째. 그렇지, 그렇지.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쥐가 났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제. 그래, 밤 까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게. 괜찮을까요, 오늘? 오늘의 교훈, 무조건 깜밤을 가자. 그럼. 됐다, 아우. 어, 형, 오, 맛있겠다, 형. 아, 진짜. 자, 이제 한번. 집어넣어 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게 프로포즈는 사실은 그 날짜가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음식에 대한 독특함도 있어야 되고. 근데 부추전에다가 생밤이 들어갔다.
그거 되게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맛있든 마든 간에. 어쨌든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너 누구랑 얘기하냐, 이렇게? 아, 방송. 야, 근데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 어머머.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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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기 어서 오고. 자, 고기 어서 오고. 30초. 아, 30초래. 30분. 이게 맛이 있어야 할 텐데, 안 즐기고. 그거는 뭐 전문가용 뭐 시계 나오고 뭐 좋다야. 타이머는 필수죠. 타이머를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초보입니다. 타이머를 두 개씩 들고 다녀야. 대단하다. 태균이 형 빌려드려요? 아니 우리 필요 없을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아우 저긴 다 감이야. 야 저긴 여유가 넘치는데? 아 근데 프로포즈 하는 요리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미안하다. 너무 재료가 없어서. 우리 밤부터 삶으면 돼. 어디다 삶? 형 요 정도면 될까요? 냄비? 냄비? 이게 물에 삶을 거 아니잖아. 뭐 하는데? 이제 쪄야 되니까. 어? 여기 좀 해주고 이 안에 물 넣고 여기 넣어서 쪄야 되니까.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던데? 불 제일 세게 해. 어. 오이하고 밤에서 이렇게 겉절이 식으로 이렇게 그건 내가 묻힐게. 요리는 쓴맛하고 정성이야. 고추를 소스에 많이 써야 돼서. 거기 우린 저 피살기 오이 무침이네. 인간적으로 하나 먹어봐. 제가 먹을게요. 식초 너무 많이 들어갔나? 아직 좀 있어야 돼. 아직 좀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좀 식초가 좀 센 것 같긴 해요. 그지? 냄새가? 아 근데 맛있는데? 식초 좀 시큼한 안, 게 조금만 덜하면은 그러니까 안 매워? 네, 맵진 않아요. 우리 찐빵 하나 먹어도 돼요? 지금 배고파서 그런가? 아 연기를 왜 이 맛이면 뭐 최고. 고기 안 재나? 고기요? 스테이크는 누가 구울 거야? 스테이크 제가 굽겠습니다. 확실하지? 너 그거 태우면 아, 끝이야. 그거 한 덩어리밖에 없어. 제가 또 1등을 굽죠. 그치? 네. 버터 그대 해가지고 싹게. 네. 고기 꺼내드릴까요? 너 생각 못하고 있었지? 불 붙이기 정신이 없어가지고. 고기 꺼내. 고기를 어떻게 재는 거지? 사장님, 혹시 그 스테이크 고기는 어떻게 재는 거예요? 그 굽기 전에? 소금에다가 소금에다? 어. 시즈닝이 그렇게 두드려가지고 허브 있잖아요? 네. 그래도 좀 같이 나 칼집 좀 내고? 아니요, 아니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형님, 우리 저기요. 그 허브 좀 뜯어볼까요? 허브 그, 거기 허브라고? 그거 해도 된대, 근데? 일단 좀 뜯어볼게요. 야, 태균이 오랜만에 뛰는 거 아니냐? 이거 처음 뛰냐, 처음 뛰.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로즈마리 사장님한테 얻어왔어요. 아, 좋다, 좋아. 네. 이따 저기 스테이크 할 때. 그, 데코도 해야 되고, 그 기름에 이거를 같이, 해도 그렇지, 된다는데. 그렇지. 네. 기름 해야지, 기름. 네네네. 이게 좀 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야, 그 허브하면 스테이크 소스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기가 막힌다. 오, 이제 올라오는데요? 익은 거 같지 않냐? 이제 이거 까야 되는데. 형, 밤이 다 익었어요. 까야 돼, 이제. 그릇 하나에 다 깎게요. 그냥 맨손으로 네, 이거 그냥 까, 예. 이게 벌어져서 그냥 까줘야 돼요. 한번 까자. 이건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아, 오우. 괜찮아요? 맛있어? 밥 너무 맛있다. 그래, 내가 성공을 해야 될 텐데, 프로포즈 우리 음식을 먹고. 식사를 안 하고 오시면 좋겠다. 배고픈 상태로. 우리 연인 관계일 거 아니야.
내가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오늘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서. 나 처음이야, 이렇게 음식으로 프로포즈 받는 게. 우리 사고 칠래? 다 없네? 저 이상엽이라는 친구가. 장혁 씨는 어딨어? 장혁, 이거 앉아있는 장혁 같은데? 뭐라고? 저기. 어머나. 응? 뭘 저렇게 놀래?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안녕하세요. 세현아. 안녕하세요. 형님! 네, 형! 아, 선생님 모시고 몰랐어요. 몰랐지. 잘 있었어? 오랜만에 진짜. 나도 좀 누가 해주는 것 좀 먹자. 클라스, 저 요리를 못해가지고. 아니야. 그래서 진짜 아침 점심도 굶고 왔어. 근데 선생님 오시면 이거 약간 요리가...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와! 세상에 어떡하냐? 기대만 듣고. 불이 뭐 하는데 이렇게 불이 세? 여기 방금. 지금 저 밤도 준비하고. 아직 간이 안 됐는데. 요리가 그냥 찐밤 해주는 거야? 밤 삶은 거? 아니. 이제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아직. 물만 끓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네. 오, 빨리. 네. 배고파.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얘는 전 붙여갖고 어디 놀 거야? 그 다음 놀 그릇도 준비하고. 여기다가 이제. 바구니 없어? 네. 기름기는 좀, 아이고, 그냥 이런 거 보면 잔소리가 나와. 선생님, 텐트에서 좀 쉬세요. 그니까. 뭐, 얼마나 있어야 뭐 먹을 수 있나? 저기 음식 준비하는 동안 잠깐 가서 어디 식사 좀 하고 오시죠, 저희. 아니요. 그 맛집 있다고 그러던데. 네. 3시 반. 여기 공주 알밤이라고. 그거라도 좀. 자, 한 시간 동안 이제 밤만 까고 있어요. 와, 밤 까는 거 보통 일이 아니네. 어느 세월에 먹어! 넓게 해, 얇게! 아이고, 가자. 아이고, 속 터져. 빨리 해, 나 내려올 거야, 한 시간 있다. 아우, 큰일 났네. 나 이거 너무 걱정되는데? 빨리 해! 네. 다 들었지? 오늘 인서트 없어. 야, 인서트 필요하면 저기 뭐 고프로 하나 여기 달아줘. 어떻게 돼? 몇 시까지라고 그랬지? 3시 반? 3시 반. 3시 반이야? 됐어, 일단 지금 탕수 튀고 스테이크 굽고 스테이크 위에 밤 이렇게 바로 내가지고 위에 싹 뿌리면 될 것 같아. 버섯 먼저 할게요. 아, 냄새 좋다. 버섯 다듬은 잘라서 넣을게요. 버섯하고 밥 먹어. 아, 좋다. 올라오네. 좋아, 한 번 더 튀기면 돼. 야외라서 그런지 튀김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왜, 기분 탓인가요? 뭐든지 맛있어 보이니까. 아니, 근데 색깔도 장난 아니야. 왔네. 야, 탕수 소스. 아직 못 만들, 이거 만들게요. 이거 하고. 그 튀김을 좀 내가지고 4천식으로 해서 탕수육을 만들까? 4천식으로 해? 4천식으로. 파기름 마느라고 이건 진리야. 맛있어야지. 맞아, 다 요즘 다 매운 거 다 좋아해. 아, 냄새 좋다. 조금 이제 기름이 가라앉으면 위에 것만 쓰면 돼, 일단. 비주얼이 끝났다. 끓여, 이제. 맛좀 한번 봐봐. 매콤한 거 쳐주지, 이게. 다 해요? 아니, 하는 만큼은 많이 안 해도 돼. 아, 달다. 너무 달아? 아니요, 딱 좋은데요, 지금. 그럼 빼. 끓으면 안 돼. 대균이, 나 맛 안 봤다. 네 입맛을 본다. 네. 아, 너무 짱이다. 뭐 탕수는 말 안 봐도 돼? 탕수육이야? 하나 보시겠어요? 이거 찍어 먹어봐야 되겠다. 괜찮아요? 기가 막히다. 3시 10분입니다. 뭐라고? 구워.
야, 이거 무섭다. 센불에 빠싸. 센불에 빠싸 하고 약불에 해야 되는데 불 조절 어떻게 해야 돼요? 숯불이랑? 숯불이랑 불 조절이 아. 빨리 구워! 이거 굽는 거죠, 지금? 시청지 구워! 잠깐, 얘 여기 물기 좀 빼려구나. 이쁘게 구워야 돼. 와, 긴장돼. 고기는 평상시에 굽는 건데 긴장되죠? 어, 굽기 좋은데 이게 마지막이잖아. 형, 그, 저희 하이라이트예요. 에?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형 이거 돌리면 되죠, 태균이 형. 어? 반대쪽으로. 어, 아, 저 다 아직 아예 다 꺼요? 플러스로 돌려야 돼, 플러스로. 안 꺼졌는데? 더 돌려. 오른쪽으로. 이게 다 돌린 거예요. 꺼진 거, 꺼진 거야. 켜져 있는데? 이게 좀 걸리더라고, 좀 걸리더라고. 아. 야, 끝난다. 야, 이거 무섭다. I've got no room for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m. 어, 이렇게 근 다음에 이 사이드 이렇게 네. 이렇게 돕는 거 알지? 네. 이거 이 허브도 아까 구우면 구워서 올리면 더 향이 더 나잖아. 끝이 형 끝이야. 야, 고기 진짜 최고처럼 군다. 어? 와, 고기 냄새 봐. 기가 막혀. 형님 우리 다 끝났는데? 저 이제 데코만 하면 되지 않아요? 후추하고 한 번 더 뿌려야지. 후추하고 이따 여기다가 이제 올리면 우린 다 됐어. 왜 이렇게 나 선생님을 뵙고자만 멘탈이 나가네? 야 오늘 진짜 선생님 오실 줄 상상도 못했는데. 어? 아. 어? 뭐야 방금! 어? 방금 뭐야! 맞지? 오! 어? 좀 넓게 해! 얇게! 어느새 우리 먹어! 기가 막혀 전이! 야! 어? 야, 혀가 요리 잘한다. 야, 이제 이게 야, 되네. 우리 집 장난 아니네. 다 엄살이었어. 한 번 더. 야, 여자 떨어뜨리고 끝나. 작작해. 아니야, 이게 이제 감이 왔어, 이제. 그래? 야, 이거 보관, 어, 있구나. 아. 야, 이거 진짜. 체액은 7.5. 자 이제 아 마늘이랑 생강을 해야 되는데 생강이 없지. 생강 왜 없어? 생강 가져왔잖아. 생강 가져왔는데 저기 그냥 다 넣어버렸어 또. 여기에? 예. 지금이라도 빼면 안 되지. 너무 힘든 물 가져갔어. 지금 뺄까봐. 생강 갈아야 돼 또. 생강 맛이 다 빠졌을까? 야 이미 다 애가 물러섰는데 뭘 갈아? 너 애를 생강을 너 두 번 죽이는 거 아니냐? 어? 진짜 속상하다. 야, 맛있다. 괜찮아요? 생강 아니야, 생강 아니야. 고기를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겁난다, 고기. 바람이 너무 불어서 파슬리를 하는데 다 날아가. 막아줄까, 형이? 예, 형.
어느 쪽에서 불어? 자, 막아줄게. 와, 맛있겠다. 됐네. 이제 시간이 없어. 3시 10분까지. 그리고 간장은 조금 넣으라고 그러더라고. 간장이 이게 들어가는 게 맞나? 물도 넣으라고 그랬다. 오! 오! 야, 야. 물은 레시피가 아니었다. 버릴까 봐요. 물은 레시피가 아니었던 것 같아. 어쩐지 이상했어. 이렇게 주면 돼요? 밥 좀만 줄여봐. 이거 밥 너무 딱딱해지는데? 오, 이거 안 돼. 야, 그거 그냥 버리고 네 거 빨리 만들어, 빨리. 형,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아니, 이거 뭐가? 형 밥이 돌같이 굳었어요. 야, 저거 보내지 마, 보내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밥이 굳었다고? 아니, 완전 딱딱해요. 이거 뭐야? 태연이 오늘 집에 못 가겠네? 야, 빼서 먹어봐. 예? 저거, 아니, 나 먹어, 먹어. 엄청 적을 것 같은데? 어떠냐? 꺼. 근데, 괜찮아, 괜찮아? 깜짝이야. 됐어? 그만할까? 예, 그만해, 그만. 빼?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아. 다시. 아, 깜짝이야. 아, 그, 아, 물은 안 넣어야겠다. 그래, 이거에 물 넣는 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 이거 왜 타지? 간장을 넣어서 이런 거?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갔나 봐. 설탕이 그게 타가지고. 와, 이거 진짜 엄청 쫄리네. 안 돼, 늦었어. 아니에요, 형. 할 수 있어요. 투입! 뭐를? 오, 레시피고 뭐가 없어. 이거는 다분히 우리보다 어린 분이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딱딱한데? 아, 근데 박태환 씨는 네. 어렸을 때부터 외국 나가서 막 선수생활 하다가 급하면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막 해먹지 않아서 숙소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이 되게 많이 그립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못 먹으니까 애창 봐서 해먹긴 해먹는데 이제 뭐 레시피 보면서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취를 좀 많이 해가지고 아~ 네. 자취 음식 같은 거 좀 합숙 네. 같은 거 하고 막 합숙 같은 거 많이 많이 해먹죠. 네. 근데 배우 이쪽은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조금 한번 뭔가 좀 도전하면서 한번 요리를 배워보려고 지금 하신 게 요리예요? 반찬이 아니고? 아닙니다. 요리예요? 나름 아, 요리 요리 제목을 들어볼게요. 우리 제목 뭘로 하시죠? 제목 뭐예요? 태균이가 저희는 한번 저희는 나의 공주? 나의 공주? 나만 아. 바라밤 공주니까 네. 선생님을 위해서 딱 예. 음식 이름을 줬어요. 여기가 또 공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암을 넣었어요. 머리 좀 쪘는데 네. 공주의 공주. 그렇다면 저희는 야, 급하게 만들지 말자. 태연아 급하게 만들지 말자. 우리 좀 아니야, 아까부터 생각했어. 태연하게 하자. 저희 팀 요리 그래서 제목은 수미 공주 마음속 수미 공주 마음속 너무 잘해. 급한 거죠. 수미 공주 마음속으로 슈
자. 수육입니다. 수육. 네네. 너무 급전적이야. 아. 수육에는 김치가 있어야 하는데 있어요? 무채를 좀 양념을 좀 맛있게. 오. 무채를 좀 양념을 좀 맛있게. 가져오셨어. 아. 김치. 아. 저는 이게 딱 맞는 김치가. 갖고 다녀요. 와. 저 직접 담그신 건가? 근데 저 김치랑 먹고 평가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야, 무실하다. 아, 너무 맛있겠다. 와. 김치는 물물이 꿀로 와. 아. 고맙습니다. 아. 자, 그럼 어느 팀 요리를 먼저 맛보고 싶으세요? 나 아무래도 이쪽 팀이 뭔가 더 괜찮을 것 같아. 아, 예. 저희는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네. 열심히. 오, 이거 뭐 크고. 잠시 제가 요리 설명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예, 예, 해줘야죠. 요거는 표고버섯하고요, 밤하고 탕수육을 좀 했습니다. 사천식 탕수육. 오. 요 소고기는 안심을 준비했고요. 어머, 이거 스테이크 아니야? 이 소가 여기 공주에서 밤을 먹고 자란대요. 어머, 나 처음 들어봐. 또 있어 보여. 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해놓고도 아 진짜 맛있겠다. 3만 원 갖고 준비한 거야. 기가 막히게 보다 진짜. 어머, 웬일이야. 저쪽 팀은 7만 원 갖고. 저희는 그래요. 저희는 밥을 안 먹고 찐빵 하나 먹었습니다. 재료에 다. 아니, 저희는 찐빵. 뭐라 해서 찐빵 게임에서 져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좀 잘라볼까? 잘라봐. 저희는 밥을 안 먹고 찐빵 하나 먹었습니다. 재료에 다 아주 그냥. 저희가 뭐 이상하게 뭐 한 거 아닌가요? 어머, 나 이거 해야 되겠다. 네? 요리 프로에서 해야 되겠어. 아, 그거 안 들릴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만든 거. 아닌다세요. 표고버섯하고 밤하고 이렇게 해서 탕수 한다는 거는 아무도 생각 못 해요. 네. 없어, 없어. 아니, 우리는 뭘 모르니까. 야, 태연아, 먹어봐. 니네 졌어, 졌어. 뭔지 모르지. 졌어. 졌어, 이거 큰일 났다. 이따 준 거야. 우와,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저 소스 대박이다. 야, 어떻게 이 생각, 누구 아이디어야? 소스 제가 좀 만들었거든요. 근데 소스를 정말 맛있게 만들었다, 소스도. 이렇게 달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소스를 만들었지? 이게 프로포즈라는 밥상이어가지고 저희가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니까 뭐 탕수육도 하고 이제 젊으면 또 스테이크가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를 이렇게 좀 해봤어요. 나 이게 궁금해. 아, 그거는 제가 손맛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이렇게는 사실은 궁합은 안 맞거든. 선생님, 궁합이 안 맞으면 좀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어도 궁합이 안 맞으면 오래 못 가죠. 근데 또 드셔보시면 틀릴 겁니다. 왜냐면 식감이 비슷비슷한데 생지는 딱딱하고 오이는 부드럽기 때문에 네. 오이를 안 절궜죠. 그냥 썰었죠. 네. 아주 바짝 그냥 썰더라고요. 내가 봐. 형, 그래서 아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너? 네. 다 맞을 순 없죠. 어? 괜찮으세요? 네, 또. 졌다. 졌다. 먹어봐, 다훈아. 어, 괜찮으세요? 아니, 웬일이니? 밤하고 네. 오이하고 어떻게 이렇게 궁합이 딱 맞아. 어떡하냐, 니네. 내가 진 것 같아. 믿기 힘든 표정. 난... 우리 좀 잘라볼까? 좀 잘라봐. 어머, 웬일이야. 이게 밤을 먹은 소래? 네, 소가 네. 밤을 먹고 자란답니다. 태균이가 구웠습니다. 아, 떨린다. 아. 나는 웰던인데 조금 태어난 믿음으로 구웠다. 그냥 와. 먹었고. 아. 누가 오실지 몰라가지고 저희는 누구였다? 그냥 먹을게. 누가 오실지 몰라가지고 저희는 조금 더 구웠어야 되나? 조금 식어서 식어서 맛있다. 맛있다. 야. 야. 맛있다. 야. 요거밖에 없냐, 싸가게. 저희 돈이 3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한 덩어리 딱 샀습니다. 야, 정말 맛있다. 적당하게 잘 아주 그냥 잘 구웠네. 잘 구웠어요, 태균이가. 진짜 정성껏 구웠습니다. 아, 다행이다.
상하게. 야, 태연아, 그것도 있겠다. 먼저 맛본 팀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제 배가 채워지고 있으니까. 진짜야. 상혁이 표정 너무 굳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혁이 울고 있는데. 안 되겠어, 그만 드세요. 양쪽에서 들어요. 우리 거 우리가 치울게. 그만 드세요. 안 돼. 얼른 빨리 치워버리는 느낌 나는데. 됐어, 됐어. 야, 우리가 먹기 우려봐. 아니 진짜 스테이크 너무 너무 부드럽고 맛있더라. 아, 여기 밤을 먹여서 키운 아니 참아라. 야, 그거 있다. 예, 좋 아니 그거 진짜 맛있어. 그지. 맛있네. 와, 그지. 소스가 맛있네. 진짜 대단한 거야. 아. 거기에서 아우 여기 아 하트로 했네. 그냥 야, 전으로 프로포즈하는 거는 이따가 플레이팅 점수도 줄 거예요. 네. 일단 플레이팅의 점수는 먹고 가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여갖고 팠구나. 네. 원래 그쪽이 약간 타서 판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인가? 아, 세 장입니다. 복장이야? 여기 지금 여기 밤이 들어가 있어요. 밤을 갈아가지고. 밤을 갈아서. 어머, 너무 맛있어. 어머, 너무 맛있어. 어머, 아이가 너무 바빠서 맛있더라고. 어머, 어머, 밤을 씹으면서 어머 간장도 아주 딱 맞게 했어.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70평생에 하트 만든 음식 먹어본 건 처음이야. 평생 처음이야. 아유, 하트 붙인 게 처음 봤어. 장혁 씨가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 진짜 궁금해서 했습니다. 이게 오거든. 선생님 죄송한데요. 선생님 오기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지금 모르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하다가 선생님을 보자마자 다음에, 막 했어. 아, 이렇게 모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모았어. 요건 이제 우리 상엽이가 상엽이가 저희 팀 최고의 거예요. 사실 이 보쌈은 이 속 싸먹는 이유가 이 김치 중요하거든. 만든 거야? 이거 네. 이제 맛있더라고 아까 만든 거야? 예. 요거를 예 거기에도 밤을 제가 갈아서 넣었고요. 밤을 갈아서 요 돼지가 갈았구나. 그 밤을 먹고 자는데. 야 이거 그러면 안 돼요. 공주에 있는 돼지나 소는 다 밥을 먹고 자라잖아. 아니야, 우리는 가서 정유정 사장님이 알려주셨어. 이게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 방송인데. 아니, 진짜 이게 그 돼지 맞냐고. 그 돼지 맞냐고. 밥을 먹을 수도 있다. 첫째, 수육을 싹 맞게 살살 먹어. 맛있어. 수육을 싹 맞게 살살 먹어. 맛있어. 그리고 얘 할 때 액젓 조금 안 넣지. 얘 좀 부족해가지고 소금에만 하고 여기는 조금 멸치 액젓이 조금 없었어요. 돼. 저희가 없었어. 아니 7만 원이 있었는데 왜 안 샀대? 지금 마탕이에요. 네, 그거는 제 태연이가 만들었습니다. 태연이가 만들었습니다. 태연이가 만들었습니다. 조상님께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지. 한국에서 나오실 걸. 밤은 그냥 마탕하지 말고 굽거나 쪄서 드세요. 두 분이 나오셨는데 밥상을 프로포즈로 정해졌는데 저희 궁금해요. 연인 관계이신 분이 와서 뭐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왜 뜨거워? 아니. 아니 이게 점수 깎인다. 아니 의미를 모르는 게 두 분이 오시는데. 아, 프로포즈라면 이게 관계가 이게 프로포즈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밥 선생님 밥상 받아본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루는 그냥 프로포즈로
밥상을 받으시는 어떤 그런 아, 거를. 네. 그렇죠.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 아, 예, 우리 그 영화가 몇 년 됐지? 이게, 못 말리는 결혼이? 네, 그게 2007년도인가? 뭐 8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유머 코드가 있고 밝은 사람이 좋거든. 예. 굉장히 밝고. 밝죠. 그래서 좋고. 너는 내가 왜 좋아? 저는 사실 그 인성도 보지 않고 그냥 저는 외모만 봐요. 내가 저요? 바로 받을 때부터 내가 저를 좋아했어. 속은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뭐. 멋있어. 연기를 하시면서도 또 욕도 하시고 막 거친 목소리도 하시잖아. 네. 그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 그 입모양. 이거만, 이거만 좋은 거야, 나는 그냥. 그리고 정말 아, 내가 어떤 아, 얘기를 할 때 들어주는 외모. 뭐. 들어주는 기뻐. 겉모습. 그럼 그 겉모습만 좋아서. 근데 나를 어떻게들 생각했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터프하시고 좀 걸걸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뵈니까 소녀. 너무 아름다우시고 진짜 소녀 같은. 내가 손수건에 이렇게 저기 꽃 놓여 있잖아요. 이건 봐도 소녀라고 알죠. 이게 나예요. 본 모습. 아, 그런 기회. 자네는 나를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보고 한 번 관심도 없었어.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선배님 생각을 많이 하지 마. 예, 저는 선배님하고 꼭 한번 그 모자지간의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저도 같이 연기를 하면 조금 더 그런 걸 많이 저도 배우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했었어? 지금 예 생각. 지금 생각. 지금 예 지금 예 솔직해서 좋다. 사실 저도 장혁 씨는 나쁜 말 좀 해줘. 네, 혼란이 왔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사실 나이에 안 맞는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연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는 선생님이랑 그때 한번 잠깐 예능에 나가서 멜로 연기를 한번 해봤는데 정말 진짜 오시더라고. 그 느낌이 항상 여자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상태로 계속 좀 그렇게 사시는 맞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29에 일룡옵니다 했잖아. 네, 네. 네. 이 나이에 이 60 먹은 노역을 하라고 그래. 그게 사실 대단히 큰 결정을 그 당시 하신 거거든. 네. 한번 노역을 하게 되면 계속 그런 역할로. 그렇지. 네. 스타트부터가 멜로도 안 해. 멜로를 한 번도 못 해봤어. 그리고 뭐 영화에서도 그런 거 뭐 조폭 같은 거 뭐 이런 거 시키니까 나는 이 시청자들이나 영화 팬들이 못 봐. 그런 역할을 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도 여자이고 싶을 때가 아직도 있어. 잠시 이 채점하는 시간을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오실게요. 저런 소스는 어떻게 만들어? 진짜로요? 그거 형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뚝딱뚝딱 하니까 바로 네, 바로 아니 진짜 저 형이 요리 많이 잘... 먹어본 사람이 그런 거 잘해. 맞아. 본 게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대충 그 맛이 나겠구나. 선생님 오신다. 오! 아. 우와. 뭐예요, 선생님? 여기까지 오면서 안 보였지? 네. 안 보였지? 내일 나는... 모레가 차태현 씨 생일이야. 어? 태현이 생일, 생일, 야, 생일 테이블. 아이고! 와. 아니, 선생님, 뭐 이런 거. 차태현은 방방, 푸게, 사슴. 내 마음을. 녹용.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태현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다음은 누구야? 내가 12월 30일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은 내가 내 거 한번. 아, 그건 너무 멀어 안 돼. 손녀딸. 어머, 이거 언제 준비했어? 네, 저것도 준비했어요. 이쁘다. 표정 봐. 표정 봐. 저... 따로 저기 100일 때 찍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그때 찍은 거야. 이거 어르신분들이 손녀, 손주 이렇게 그 보신 분들이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 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는
최연소 나의 스승이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 더 정직하고 열심히 곱게 살다 죽어야 되겠구나. 남한테 욕 안 먹어야 네. 되겠구나. 이렇게 든다니까. 저기 또 며느리가 네. 사진 보여주는 건데 그제 핸드폰 사진. 내가 우리 시어머님한테 너무 정말 친딸처럼 했기 때문에 네. 내가 내 자신하고 약속했어. 내가 이 다음에 며느리 보면 정말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네. 하고. 며느님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시나요? 그럼 전화 자주 하지. 입력도 우레기로 돼 있어. 우레기로? 애기로, 애기로 해. 아, 내가 약간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 사랑해라는 말을 얼마나 빨리 들을 수 있나? 할 수는 있는데 안 할 수도 네. 있어. 안 할 아, 항상 안 해요. 아가. 네, 엄마. 어. 네, 엄마. 어. 어머, 진짜 엄마라고. 네. 어, 효림아. 네. 뭐 하냐? 어, 저 이제 조이 이유씨 장 보러 가려고요. 아, 그래. 엄마 어디세요? 어, 나 여기. 네. 네 맘속. 네 맘속. 네 맘속. 엄마 내 맘속? 어. 내 맘. 네. 옆에 누구 계세요? 막 이렇게 빠뜨렸다 엄마. 내 맘 알지. 너는 내 맘. 나도 네 맘 알아. 아, 친할 것 같아. 나도 내 맘 알고 싶어. 나 한 잔 했어. 시간이 어. 아, 한 잔 했었어요. 어. 그럼 곤란한데. 아, 눈물 나네. 네. 어, 어쨌든 끊자. 너 엄마 알바... 왜 끊어요? 아니, 엄마, 엄마 왜 전화하셨어요? 아,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말. 사랑한다는 말? 어. 빨리. 빨리. 해. 엄마 사랑해요. 와! 엄마 사랑해요. 와! 와! 끝났어. 됐잖아. 아, 그래도 마무리는 어머니. 아니, 됐어. 끝났어. 저기, 효림 씨. 네. 차태현이고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오빠. 안녕하세요. 우리 저희 장혁 씨도 있고 상엽 씨도 있고 저기 안정환 어머. 선수, 박태환 선수, 우리 저희 네. 야구 선수 김태균 선수라고 또 있어요. 어, 굉장히 많. 아, 그래서 엄마가 기분이 좋으셨구나. 어, 아니, 기분이... 윤다운 씨가 네. 혹시 너희 새 시아버지가 될지도 몰라. 감은 잡고 있어. 네, 엄마. 알고 있을게요, 엄마. 일단. 어, 응원해줘. 끊어. 어, 그래, 아가야, 네. 들어가.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형도 한번 해볼래요? 아, 다운이 형은 뭐 워낙 많으니까. 너무 많은데? 야, 형 그러면 민정이 형, 우리 민정이 형한테 걸어라. 민정이 형 이거 생일 축하해준다고 우리가. 어. 민정이 지금 뭐 촬영하고 있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긴 한데. 아, 그래, 알고. 한번 해보기나 해볼까? 네. 여보세요? 어, 어, 민정아. 어, 형. 어, 너 뭐 촬영하는 거 아니야? 일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괜찮아. 아, 괜찮아? 너 저기 오늘 생일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케이크를 또 했어. 그냥 그 아니, 해서 뭔 케이크를 해. 아유, 케이크 해서 너 생일 축하 노래를 그냥 우리끼리 하려고 준비는 해놨단 말이야. 아, 누가? 여긴 뭐 저기 태현이도 있고 갑자기 누구? 태영이? 아, 김태영이라고 내 친구 있는데. 아니, 넌 모르는구나. 참. 아, 그래, 그렇지. 박정환 씨도 있어. 예, 예, 예. 어? 박정환 씨도 선생님, 있고. 엄마, 어머니. 어, 그래. 형, 생일 축하해요. 저 정환이에요. 아, 정말 고맙다. 야, 야, 오늘 뭔 날이야? 너 생일 축하하는 날이야. 형 때문에 모였어요. 형 빼고 주인공만 빼고 모였어요. 저희가 생일 축하하려고. 하여튼 하여튼 윤다운. 아유.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 또 네. 같이 모여 있는 친구들한테 그냥 한마디 해줘. 아, 형한테. 아유, 다들 너무. 아니 아니, 너한테. 나한테 한마디 해. 다운 형한테? 어, 어. 뭐 평소 하고 싶은 아유, 말. 아유, 답도 없어. 싶은 말. 아유, 답도 없어. 우리 다운 형, 아유, 우리 정말 내 이 자식 같은 형님이 아유, 잘 좀 이끌어 주시고. 아따, 민정아,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끊어. 네, 다들 감사하고요. 딱 세 글자로 딱 그냥 하고 끊어. 잘해 좀. 네, 끊겠습니다. 에? 네. 실패. 잘 좀 해, 아유. 잘 좀 해. 끝까지 안 할 거야. 아유, 사랑한다고. 아이고.
끊었네, 끊었어. 아유, 끊었네. 끝까지 잘 좀 해. 웃고 떠드는 사이에 결과가 남아있죠? 그렇죠. 결과가 남아있죠. 아, 잠깐만. 그러고 있었다. 그치. 이게. 자, 이제 결과 발표만 남았는데요. 이긴 팀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황금 수저가 수여될 거고 황금 수저는 기부를 할 거예요. 저 절대 사심이 없고 정말 음식만 갖고 점수를 줬어요. 우리 은원에 갖고. 사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아니야, 정말 사심 없었어. 저희는 사심을 안 가지면 저희는. 아까 정환이가 형님, 형님 그래도 배우시군요. 역시 그래서 우리가 배우 편으로 될 줄 알고. 30점 만점에 아이디어가 좋았어. 고기도 맛있었고. 자, 일단은 첫 번째 한번 들어보세요. 배우팀 특전문 쪽 25점. 이건 뭐 낮은 점수는 아니야 사실. 나쁘지 않아요. 25점. 나쁘지 않아요. 25점. 네. 근데 여기 이제 만약에 30이 나오면 아니, 그럼 어쩔 수 없어. 이야, 근소하게. 야, 차이가 없네. 아, 정말 힘들었어요. 어, 나머지 3점은 뭐에서 올라간 거죠? 특산물이냐? 표고하고 그 아이디어가. 아, 어떻게 이거를 튀길 생각을 했을까? 탕수육 소스도. 소스도 맛있었고. 네, 그리고 또 특산물에 또 뭐가 있냐면 밤을 먹은 소고기와 밤을 먹은 돼지고기가 나왔잖아요. 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또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와서 고백하는데 밤 먹은 돼지는 확인이 안 된 걸로 저희 아버님. 근데 내 생각에도 밤이 비싼데 돼지한테까지 먹을까? 그렇죠. 순간 식이 질투가 생겨서 일단 3점 앞서고 있어요 우리가. 자, 맛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중요한데. 맛이 중요해. 맛. 어? 그 앞에 그래도 2짜리예요. 그래서 2점? 어? 24점? 오.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자, 앞자리 2야? 오, 2예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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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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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맛이 우리가 떨어졌다고요? 맛이 떨어졌다. 오, 어떻게 된 거죠? 어디, 뭐. 아니, 간이 다 잘 맞았어. 간이 잘 맞았어. 여기 하트 한 게, 여기. 아, 2점이 들어가. 플레이스도 있어. 아, 있네. 플레이스 거기 들어가네. 오, 신났네, 배우팀. 야, 나 이긴 게 어디야? 아까 그 저기, 알배추가 조금 말랐는데, 대신에 근데 무채가 좀 촉촉해서 애들이 또 잘 어우러진 것 같은. 아유, 영광이야. 감사합니다. 주제. 주제가 중요해. 주제 손 좀 볼게요. 10점 만점이니까. 35점! 아, 이 정도. 35점! 아, 이 정도. 그 위에 점수를 봤을 때는 35점이 많이, 어우, 많은 거지. 거지. 86점. 아. 아. 그 뭐야, 문제 든다고 바뀌냐? 네. 글씨가 바뀌어요. 아, 동점이야. 아, 동점이야. 아. 좋은데 기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행복했어요. 며칠 내가 좀 몸살이 났거든. 네. 내 결혼 생활 49년 만에 우리 남편이 오므라이스를 해줘서. 아~ 나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네. 처음이야. 응, 진짜. 아, 싹 나신 거예요? 기분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장혁 씨도 하트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준 거. 장혁 씨. 자, 헤이건. 잠깐만, 자본이 이 노래 모르죠? 아, 이거 안 돼, 안 돼. 래퍼 가수였어. 이제 명곡을 하나 알게 되는 거야. 와, 이 무대를 본다고? 와. 뭔지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했을까? 돌아보는 건 내가 제가 웃긴다.